아, 오늘 영상부터는요, 좀 독특한 영상을 넣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출장 중인데요, 여기는 중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정원 문화 있잖아요. 어차피 저는 정원 같은 걸 얘기를 하니까 중국의 정원과 천연자재가 쓰여져 있는 거를 영상을 좀 담아 드리려고 해요. 왜 이걸 제가 담으려고 했었냐면요. 우리나라는 설계 기법이 제가 포스코랑도 관련해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설계가 대부분의 미국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중국에서는 또 대부분의 유럽에서 왔어요. 독일, 영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원이나 아니면 천연자재 쓰이는 용도가 약간씩 틀려요. 그렇게 하고 어찌 보면은 이런 영상을 올리면은 회원님들이 아 이거 이쁘니까 이런 식으로 꾸며봐야 되겠다라고 아이디어도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하면서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은 놀랬습니다. 셀프로 돌을 다 자르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자르는 영상도 많이 선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건축판재 큰 거를 갖다 자른 다음에 의자도 직접 만드시고요. 어떤 테이블도 만드시고 그러는 시대가 돌입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돌을 천연자재를 싸게 살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공되어진 사례를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보여드리면은 우리 집 중에 어디를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해요. 주로 담을 영상은요, 공원에 들어있는 자재들의 어떤 아이디어랑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건물에도 이쁜 건물들이 많이 찍어놨어요. 이쁜 건물에 천연자재를 많이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조금 아이디어를, 그거 이외에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설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 설계가 다 들어왔지, 우리도. 대부분의 설계를 따라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설계를 다시 수출을 해요. 건축이나 종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서 이쁜 것들이 많아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원이나요 건축자재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담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여기는요 바닥자재랑 바닥에 깔려져 있는 게 이쁜 게 있어서 그리고 벤치.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갈,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 바닥은 요게 이제 다각블럭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을 아마 저희가 이 패턴 선을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해외도 그렇지만 물 묻으면 이렇게 색이 바뀝니다. 요거를요 마천석 종류라고 합니다. 요 검은 계열을. 이거는 황실 전주 계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돌인데 이런 식으로 다각형을 넣었고요. 이 돌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돌은 줄을 내서 혼팍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을 내서 미끄럽지 않게 정원에는요 그냥 넣으면 미끄러워요. 그래서 요거 같이 이건 버너 불로 달군 건데 버너를 친 거고 요거는 줄을 넣은 겁니다. 요 기법 이제 한국에서 많이 유행을 할 거예요. 아마 저희가 많이 선보일 거라서 요 패턴이 유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다각형 패턴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요런 패턴도 굉장히 예뻐요. 저 벤치 쪽으로 가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요 경계석도 이쁘지요? 우리는 좀 가차해 보실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딱 기계면인데, 이 중국은 대부분의 이걸 자연면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홈이 파져 있지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금방 설치했어도 오래된 느낌을 줘요. 이게 중국과 어찌 보면 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물 빠지는 것도 우리는 다 그래 스틸로 하지요. 스틸로 하는데 이렇게 중국은 자원이 많아서 대부분의 홀드로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자재를 돌로 깔끔히 깔으셨으면 하는 게 가끔씩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부정형으로 많이 시공을 해요, 현재. 근데 부정형 시대에서요, 이제 이렇게 다 까는 심플한 패턴의 시대로 바뀝니다. 요거는 고흥석 계열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아까 얘기한 혼팍이, 이 기법을 많이 써야 예쁩니다. 사실 돌이. 이 혼팍이 기법이. 그렇게 해서
이길 자체를 돌로 깐 거예요. 이쁘지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요, 그냥 앉아서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 있게 바닥은 약간 다크톤으로 넣은 거고, 벽은 요건 샌드스톤이에요. 이거는 유럽이나 중동, 터키 이런 데서 와서 샌드스톤으로 가공을 한 거예요. 요것도 가공 기법이 틀립니다. 물 묻혀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기계면이고, 여기를 호물판 면이에요. 독특하지요? 그러니까 해외는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가공으로 빈티지함을 주는 기법들이. 근데 우리도 이제 이걸로 따라가야 됩니다. 대신에 자재대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걸 못했는데 제가 아마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벤치. 요거는 벤치돌인데요. 뭐, 우리 이거는 흔히도 있지요. 한국에도 충분히 있는데, 요거는 벤치돌인데, 요렇게 흰 돌로 하면은 나중에 물이 묻어서 안 돼요. 상판은 다른 돌로 해야 됩니다. 좀 물이 흡수율이 조금 없는 돌로 해야 되고, 요런 벤치 같은 거는 요렇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이쁘지요. 상면을 요렇게 하고, 밑에는 기계 받침으로 둔걸 요렇게 하고. 근데 요즘 제가 느낀 게, 이런 거를 다 이제는 직접 가공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돌을 자르고 이러는 일이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돌을 많이 자릅니다. 어찌 보면 구들장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구들장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돌에 조금 강한 나라거든요. 돌이 조금 강한 나라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셀프로 발전하면서 다각도로 많이 쓰여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풍이 아니라서 제가 도입, 우리는 사각만 도입을 하잖아요. 요거는 도입을 안 하는데 중국은 요런 풍이 많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우리는 사각으로 투박한 원형만 만들어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도로를 가다가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리려고 했던 건데, 부정형의 느낌에서 요런 게 굉장히 예쁘지요. 여기가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패턴이죠. 디딤석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죠? 디딤석, 요거 청빛 디딤석인데 사실 이 디딤석도 예쁜 거거든요. 우리는 조금 한정이 돼 있어서 자원이 요렇게 저희가 요거는 하도 많지요. 색상별로. 요 바닥에 작은 디딤석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벤치를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 문화죠. 이렇게 다각형의 스타일, 다각형의 바닥에다가 요런 벤치, 요런 벤치가 어찌 보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유행을 했던 것들인데 요렇게 뜯고 예뻐서 이렇게 영상을 같이 담아드립니다. 요거는 좀 만들기가 힘들어요. 벤치를 얘에다 고정을 해야 돼서. 그래서 돌을 여기서 나중에 90도로 깎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 넣어드릴게요. 90도로 깎고 의자 그 위에다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돌 벤치는 뭐 나무랑 돌은 항상 같이 매칭이 돼서 어울리니까요. 이거는요, 자갈한 거를 약간 보여드리려고 시멘트 있잖아요. X18 같은 고강도 시멘트여야 돼요. 시멘트라고 자갈을 이렇게 놓으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살짝 3분의 1 정도를 밟으면. 그리고 자갈은요, 신발로 밟으면 계속 광이 나요. 몇 년간. 수년간 계속 광이 나기 때문에 자갈길은요, 많이 다닐수록 더 자갈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는 제가 이게 지금 하강석으로 다 돌려놓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름 운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옛날 방식이지요. 고전 방식이라서 우리나라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 신발 벗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압도 돼서 시골의 정원주택에 한번 써먹을 만해요. 그런 요것도 저희도 좀 도입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돌 판재로 오다가 우리 경계석이 있고, 요게 대부분의 한국은 흉간이잖아요. 시멘트든지 그레이팅입니다. 그래서 미워요. 그래서 이렇게 화강석으로 구멍 뚫는, 사실 이게 그레이팅보다 싸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는 게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이걸 다 그레이팅으로 합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1탄, 여기서 1탄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1탄 마무리하고, 내일 2탄을 더 들어가고, 아마, 여기 굉장히 고궁 예쁜 데도 있습니다. 한번 쭉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라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은 더 이어서 계속 나갈게요. 오늘 영상은 반을 돌았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